줄 알았네. 우와, 아구다. 다음번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넌 안 돼. 우와, 서운하다. 넌 안 된다. 해. 왜 너네 나 왕따 시키냐? 왜냐면 얘가 하니까 재밌어 보여서 해. 이건 내 거야. 아무도 허락 없이 못 만져. 지성아, 너네 그렇게 둘이서 밥 먹고 그런 게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는 아닌데. 그게 왕따야. 왕따 시키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너무 심한 걸까? 됐고, 너 차례야. 알겠다, 헤헤. 제발! 아! 진짜 화나네. 박세인이랑 양갈래 진짜 너무한다. 맨날 우리 집 와서 놀 땐 언제고. 짜잔, 나는 엘사 스텔라. 어, 스텔라! 무슨 일이야? 위키, 너를 도와주러 왔어. 정말? 우와, 내가 힘든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 스텔라는 나 알지. 걱정 마. 어떻게 도와줘? 내가 그 악어보다 더 멋진 악어를 만들어줄 거야. 우와, 더 멋진 악어? 응, 날 따라와. 어? 스텔라! 엘사 스텔라 어디 갔어? 와! 아! 여긴 어디지? 여기는 종이접기 마을이야. 우와! 종이접기 마을? 나 종이접기 좋아하는데! 맞아. 멋진 악어를 접어서 박세인과 양갈래 코를 눌러주는 거야. 우와! 악어 종이접기 멋지겠다! 좋았어. 박세인 양갈래 복수해줄 거야. 오키님들,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원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 고맙습니다. 정말 복수할 수 있겠군. 근데 어떻게 악어를 종이로 만들어? 아주 재밌게 만들 수 있어. 악어 종이접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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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물은 짜라란! 세치, 보드마카, 펜, 가위, 칼, 딱풀, 테이프, 글루건, 스펀지, 실. 내가 만들기 영상 보여줄게. 만들기 영상? 어디 어디? 우와, 이거 진짜 종이로 만든 거네? 오! 우와,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지? 자, 이제 보고 만들어. 잠시만! 이거 보고 만들라고? 너가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난 잘 몰라. 잘 만들기 바래? 어? 텔라야! 스텔라!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준비물은 줬으니까. 자, 그럼 종이 악어 만들기 한번 해볼까? 짠! 먼저 각도기를 이용해서 도안을 그려줄 건데요.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이 그리면 쉽지요. 맨 밑부터 그려보면 5.5cm를 일직선으로 쭉. 여기서 각도기를 이용해 볼 건데, 어? 저는 각도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오키님들은 이번에 저와 같이 재밌게 각도기를 사용해 봐요. 엄청 쉬워요. 요 직선 있죠? 여기를 검정색 그려놨던 직선이랑 딱 맞춰. 그런 다음에 여기에 1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쭈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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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서 콕 점을 찍어줍니다. 그 상태 유지하고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줘요. 슉! 됐죠? 그러면 이 각이 110도가 된 거예요. 엄청 쉽죠? 우와! 각도기도 별거 아니네! 근데 되게 재밌죠? 반대편도 해보면 인직선 그려놓은 곳에 각도기를 올려주고 110 쭈르르르르르 그 다음 연결. 양옆은 5cm씩 끊어줄 거예요. 0부터 여기까지다. 5cm. 그런 다음 이 양 옆에 그려줬던 대각선을 딱 연결시켜줘요. 이게 9cm거든요? 그 위에가 9cm가 나왔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는 일직선에 또 맞춰주고 80도만 딱 해줄 거거든요? 80, 여기 보이죠? 안쪽으로 80 해서 여기다 딱 고정해놓고 연결.
여기는 1cm만 해줄 거라서 여기까지만 그려줄게요. 반대편도 해볼게요. 진짜 1cm가 맞는지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1cm네. 1cm 그려주고 연결 슉 완성! 잘했어요! 영상을 멈춰가면서 보고 따라 그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가 1cm 그렸으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110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하나 둘 두 칸만 뒤로 갈 거예요. 포인트 집어준 다음에 연결. 반대편도 보면 다음에 여기를 보면 딱 그러면 5.5cm가 되거든요. 5.5cm에 연결해주고 옆면에 접히는 부분을 벽면을 그려줄 건데 1cm씩 꽂아서 그려주겠습니다. 1cm 하고 연결. 어? 어떻게 수평을 똑바로 맞춰요? 이렇게 자 보면 여기에 점선 있잖아요. 여기다 딱 맞춘 다음에 가면 이렇게 딱 수평이 돼요. 점선으로 맞추고 슉. 이제 풀칠할 부분을 그려줄 건데 자 없이 그릴 거예요. 슉슉슉슉슉슉슉 점선으로 표시해줍니다. 풀칠할 부분 여기도 풀칠할 부분 슉슉슉. 악어 이빨을 네모네모로 그려줄 건데 꼭 자를 대고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왕 이빨을 앞에 두 개를 그려주고 옆에 두 개, 두 개 어금니까지 그려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멈춰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너무 어렵다 하면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죠? 이제 도안을 대고 잘라줄 건데 초록색 색칠을 준비했어요. 색지가 없는 친구들은 A4 용지에 펜이나 크레파스로 색칠해줘도 됩니다. 딱 대고 도안이랑 같이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도안을 대고 자르다가 어긋나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겹쳐서 딱 맞게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가위로 잘라줄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띄어서 종이 겹친 부분에 슉 붙여줄게요. 이렇게 테이프로 도안을 겹친 채로 잘라줍니다. 절대 조심조심해서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짠! 도안을 대고 이렇게 가위로 다 잘랐는데 뒤집어보면 초록색이고 분리하면 저라라 이 모양이에요. 근데 분리하기 전에 이거를 딱 이 라인 모양으로 저희가 접어줄 거예요. 이 선으로 접고 여기도 접고 여기도 접고 접고 옆에도 접고 끝에도 접고 그 다음에 여기 9cm 부분도 접어주고 위에도 접어주고 짜라란. 초록색이랑 도안을 겹쳐서 잘랐으면 저는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 보면서 접을 수 있거든요. 밖에서 다 접었으면 분리 짜라란. 와 이렇게 접혔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빨간색으로 입 천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빨간색 색종이 있잖아요. 요거를 위에다 대고 뒤집어서 그대로 연필로 그려줍니다. 짠! 됐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가위로 잘라줄 건데 연필보다 조금 작게 해주면 여기보다 작은 사이즈로 딱 맞겠죠? 이렇게 풀칠을 해줄게요. 빨간색 입천장을 딱 풀로 붙여줍니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붙였다! 그런 다음 요 이빨 부분을 잘라줄 건데 도안을 이렇게 위에 대고 아까 우리가 이빨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칼집을 내어줄 거예요. 요런 칼을 사용할 땐 꼭 밑에 받침대를 사용하고 또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또
또 이런 칼은 정말 위험하니까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해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아, 나 칼집만 낼 거야 하는 느낌으로 살살 해줄게요. 모양을 따라 이렇게 칼로 다 잘라서 이빨을 다 잘라줬습니다. 분리해보면 짜라란. 와, 이빨 부분이 구멍이 뽕뽕 뚫렸죠? 이게 악어의 아랫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를 만들 거예요. 이 위는 도안이 이 정도밖에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가위를 잘라주면 슉 잘라줘버리고, 그리고 도안을 대고 칼이나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옆에 접는 부분도 다 칼로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이게 입 천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힐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악어 등을 슉슉슉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코 구멍도 그려줄 건데 엄청 귀엽게 하트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안쪽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안을 다 붙여줄게요. 짜잔, 붙여주고 붙여줍니다. 짠,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제 여기에 이빨을 그려줄 건데 이빨을 어떻게 그리냐, 이 정도 남기고 슝 레이스를 그려줘요. 슝슝슝 가위로 잘라줍니다. 슝슝 짜잔, 이렇게 잘라줬으면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딱풀을 이용해서 끄트머리를 살짝 딱풀칠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안쪽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붙여요. 이빨을 붙여줍니다. 도도도. 어, 저기요, 여기 남는데요? 아, 남으면 이렇게 손으로 싹 뜯어. 아, 이거 풀로 안 붙여지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좀 더 세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강력한 테이프의 고정. 피할 수 없다. 테이프를 딱 붙여주고 붙여주면 우와, 이게 이빨이 되네. 짜잔, 멋진 이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위에 붙일 악어 눈을 그려줄 건데 아까 자르고 남은 초록색 색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눈을 귀엽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귀여운 눈을 그리기 위해서 하트 뿅뿅 눈을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 여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짜잔, 하트 눈을 만들었어요. 이 밑에 딱풀을 짜라랑 칠해주고, 딱풀만으로는 잘 안 붙으니까 테이프를 이용해서 우선 딱풀로 붙여주고 요 밑을 테이프로. 짠! 귀여운 눈 완성! 이면지를 이용해서 몸통을 그려줄 건데 일단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한 요 정도? 꼬리도 한 이렇게 밑그림 그려주고, 여기는 발, 여기도 발, 발을 4개를 그려줍니다. 이 위를 꾸며줄 겁니다. 꼬리서부터 슝슝슝슝 슝슝슝 악어 등껍질을 그려주고 네일아트도 해주고 이 몸통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슝슝 짜잔, 가위로 다 잘라줬습니다. 이제 이빨을 만들어줄 건데요, 아랫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빨 만들고 저희 한 번에 붙여줄게요. 목공풀을 사용해서 여기를 한번 쭉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풀로 조심조심 붙여줍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이빨을 만들어줄 건데 아까 이빨을 잘라줬던 도안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먼저 이렇게 대고 그려주면 짜잔! 똑같은 네모가 나왔죠? 여기에 양옆으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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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렇게 그려주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줬으면 이렇게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줘요. 하지만 밑은 뽕 뚫린 정육면체. 요 옆을 테이프로 싹 감아줄게요. 자자작. 그러면 이 안이 뚫려 있잖아요, 요거를 짠! 스펀지를 이용해서 스펀지를 이만큼 얇게 잘라주고 글루건을 붙여볼게요. 위에 글루건을 짜주고 이빨에 붙여준 다음 이 반대편도 글루건을 짜주고 여기 이빨을 슉 만들어줘요.
이빨 이렇게 하나 완성. 나머지도 다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짠! 이빨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우와, 이렇게 다 눌려요. 이렇게 총총총총. 그다음에 요거를 다 연결해 줄 건데 여기를 우선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연결해주면 짜라란. 아, 완성됐다. 그다음에 몸통도 바로 붙여줄 건데 요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붙여주겠습니다. 와, 이렇게 몸통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우,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입천장에 실을 붙여줄 거예요. 이 실을 잘라서 이 끝에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입천장 위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닫히죠? 와, 재밌게 딱히 그게 끼워 이렇게. 악어 이빨을 누르면 우와. 죽었어 박스인. 내 학교 가져가서 자랑해야지. 고마워 엘사 텔라야. 오, 오, 하, 재밌다 키키 키오 미키. 우와, 저거 뭐냐 했? 종이로 만든 아구잖아. 어, 재밌겠지. 재밌겠잖아. 나도 눌러보자. 안 되지 안 돼. 너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거야 친구끼리? 너도 기분 나쁘지? 흥, 나빠시오. 그러네 우베키, 미안해. 나는 사실 얘가 시켜서. 내가 시키긴 뭘 시켜? 너가 그냥 그런 거지. 야! 아니거든.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헤이! 이게 진짜야? 야야야야, 싸우지들 말고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정말? 정말? 어차피 이거 혼자 놀 수도 없어. 같이 노는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는 건데? 뿌! 우선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왜? 아싸, 이겼다. 헷! 역시 가위는 승리의 여신. 헷! 양갈래가 이겼잖아. 그럼 뽑기를 뽑아. 내가 이겼으니까 뽑아보자면. 응. 이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안 보여주고. 응. 알겠어. 비밀 쉿. 궁금하잖아. 자, 이제 순서대로 누른다. 박스, 너부터 해. 나부터? 나는 그럼 이거 눌렀다. 안 걸렸잖아. 내가 두 번째야. 만약 양갈래 너가 2번을 뽑은 거면 탁 내려야 돼, 악어 이빨을. 알겠지? 아, 알겠다. 이해했다. 푸. 눌러보면 아닌가 보다. 휴. 나는 답을 알고 있지. 재밌군. 난 안 걸리지 안 걸리지. 뿌. 설마 나인 거 아니겠지? 제발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걸렸다. 헤. 아, 내가 걸렸잖아. 헤. 그럼 4번이었어? 4번이었다. 헤. 뿌. 와, 진짜 웃기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아. 재밌다 재밌다. 또 하자 또 하자. 헷.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집에서 만들게. 만들기는 오마이미키 영상에서 보면 되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종이야.